지금요, 그 국가적의 조사원이 나온대요. 그래서 요번에 저기 태풍 세 번 왔다 갔잖아요. 태풍 피해 그 조사한다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 논에는 한 30몇 프로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한 40%? 예. 40% 정도 쓰러졌는데, 앞부분에 뭐, 지금 뭐, 100% 다 쓰러진 논도 많고 그래서, 오늘부터 한 이틀간, 양일간, 하동 지역의 전체 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대요. 빨리 내려오라 하더라고. 이제, 밭은 이렇게 하면 이제 선원에 창고하고 원두막하고 법당하고 세 군데는 다 끝났고요. 무거운 짐들도 다 나갔어요. 이제 잔잔한 것만 남겨놨고, 이제 스님한테 줄 거 이제 한 반차 정도만 빼고 나면 정리가 끝나고요. 오늘은 부엌을 마무리를, 냉장고를 세 개인데 두 개를 다 보냈고요. 김치 냉장고, 큰 냉장고 보내고, 작은 냉장고를 하나 이제 제가 뒀는데, 그 고작해봐서 쌀가루하고 견과류하고 밖에 없어요. 김치, 묵은지. 근데 묵은지도 보내야 하나요? 예. 왜요? 채식하고 과일식은 좀 더 이렇게 앞당길 묵은지가 많이 있거든요. 예, 묵은지 어제 다 거의 보냈는데 70%. 예. 조금 남았어요. 한 통, 큰 통으로 한 통하고, 예. 작은 통으로 반 통 정도, 한 통 반. 그것도 다 생채식 할 때는 김치도 안 먹습니까? 예. 김치도 안 먹고. 간장, 고추장, 된장, 또 이렇게, 단지, 간은 소금에, 죽염에 이렇게 하고요. 죽염 소금만 조금 하고요. 예. 주로 과일하고 견과류 종류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간을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 없죠. 근데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생채식 하신다 그랬는데, 예. 어째서 갑자기 두 달을 앞당기신 거예요? 아, 몸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를 하네요. 빨리 이렇게. 빨리 하라고요? 예. 선생님은 완성되고 저는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은 승준은 어떻게 팔딱팔딱 뛰다가 깨부락지 배 터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11월 1일부터 하려고 생각은 있는데요. 아직 그것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야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연기될 수도 있어요? 예. 무슨 100% 이렇게 바로 시작한다기보다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몸이 또 그때 되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 돼가지고 또 다시 한두 달 연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몸의 순리에 따라서 좀 빨라진 거잖아요. 두 달 정도.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단순파거든요. 무식하면서 단순하거든요. 약간 자연을 닮아갖고, 저는 만약에 하라 그러면 딱 끊어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대충 봐준다 이러면 나는 그러면 막 또 막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를 아직 모르시는데 좀 봐주니까 뭐 조금 내가 유도리 해줄게 이러면, 저는 아 그래요 이러면 막 그때부터 막 우동도 먹으러 가고 막 피자도 먹으러 간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오신 지 지금 보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1월 1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왜요? 왜요? 아무래도 뭐 한 두 달 정도는 또 중생 노름을 해야 되니까요. 저 중생 노름 좀 더 하라고요? 예. 나는 바로 보살의 지혜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요? 응. 뭐 두 달이면 늦으나 빠르나 뭐 별 차이 안 나요? 예. 아, 준비는 지금 몸은 한식은 계속 우리는 이제 생채식 하고 있잖아요. 한 끼는. 예. 그 아침에는 차. 예. 그 점심에 이제 고구마나 감자 찐 거랑 이제 채소, 그다음 묵은지 이런 거 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은
지금 뭐 거의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생체식에. 예.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예, 뭐 그 날짜가 뭐 이렇게 두 달 앞당기나야 넣지나. 예. 그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의식이 있잖아요. 이걸 의식하기 때문에 이 수련을 몸이나 마음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우주적인 의식, 신성한 이 빛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의식이 가는 대로 몸 마음은 따라가거든요. 근데 신 선생님은 그래, 그 의식이 지금 미루라고 그래요? 두 달을? 아니면 땡기라고? 처음에 땡긴다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또 미룬다 그래요? 뭐, 두 달 동안 중생 노름을 좀 하다가 가는 길 맞다 싶어요? 예. 오늘도 그 생각이 드세요? 예. 또 내일 마음 변하면 어쩌시려고? 예.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데요. 뭐 우리 마음이 항상 변하지요. 어제 이래 생각했다가 오늘 또 이래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따라서 하려고. 예. 하시는 보살님 되시는데. 예. 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내가 일단 말을 일러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분명하게 이제. 예. 하셔야. 예. 예. 빨리 왔네 자기들. 저기서 오나 봐요. 읍에서. 읍상. 예. 읍쪽에서. 예. 오시나 봐요. 주술을 다 했네. 이게. 예. 여기가 쓰러지는 데가. 예. 지금 다 쓰러져서 싹 났잖아요. 예. 저 싹은 이 벼가 흙에서 싹이 튀운 거예요. 다시 파란 싹이 나서 여기 다 보면 싹 나버렸어. 앞쪽은 완전히. 작년에도 여기 힘들었거든요. 작년에는. 예. 이게 직파를 했었단 말이에요. 인원이. 예. 직파를 했는데 풀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그 풀 사이에다 다 또 뿌려버리더라고, 제초제를. 예. 그래서 이 땅이 한번 골탕을 먹은 땅이거든. 예. 근데 여전히 또 이게 이번에도 그렇게 됐네. 예. 예, 예. 왔다 가셨어요. 선생님 사인은 참 멋지게 오셨어요. 여기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기류들을, 여기다가. 걸음들을 너무 많이 해서 다 이렇게 다 쓰러지고. 저는 걸음을 안 해놓으니까 도리어 좀 잘 버틴 건 것 같아. 예, 예. 이게 걸음을 많이 하신 분들이 도복이 많아요, 지금. 예. 그렇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저희들이 그 이제 다른 농지 이 정도 상태를 감안해가지고. 예. 다 폐율 올려드릴 겁니다. 예, 예. 예. 사실은. 예. 20% 넘기가 힘들어요. 자부담이. 여기 보시면 자기 부담 있잖아요. 이거 이제 넘기가 좀 저기한테 한 필지밖에 안 돼서. 예. 그 스님 논은 아주 우량논이에요. 제 논은 우량논이에요? 이 정도 쓰러진 게 우량년에 속하는 거야? 그럼 이제 상황을 아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예. 저희들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내 지금. 예. 몸만 쳐다보고 다니고. 근데 우리 지금 하동에는. 예. 피해가 몇 프로의 피해가 있을까요? 그거 아니고 다 논마다 틀려요. 아. 논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인원하고 이돈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대통령이라. 대통령이라 나보고 개판됐다고 했지. 내가 먼저 풀이고 엉망이고 개판이라 했잖아. 그거는 개판인데. 그거는 약을 안 쳐서 그랬어. 그래, 약을 안 쳤어. 약을 안 쳤는데. 그러던가 말아, 이건 대통령이라. 저기 일찍이셔야지. 조남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대통령이라잖아. 농사지인데. 대통령. 잠깐만요. 잘했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너 농사는. 잘했어, 그래. 선생님, 앞으로는 이 하려면 골뱅 들고. 그러니까 우렁이 많이 넣는데 다음에 농사 지어주라고. 야, 바로 이어라. 내 농사는 저기 대통령에게 하락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지. 아니, 뭐 대통령이 하면 그 때 뭐 이름만 해도 때이라. 그 뭔지는 게 그래 마치서. 나는 고민이 깊어. 이거 지금 저 군사를 올리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생겨갖고 뭐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냐고. 끝난 거예요? 네. 우리 농협이나 갔다 갑시다. 아, 저기 오늘 그 벼 전수 조사가 왔었는데, 그래도 저는 대통령처럼 농사를 잘 지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고민이 뭐냐면, 내년부터는 사실은 풀 하나 호불호 하면서, 생체식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노동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 이제 신선생님에게 여쭤보니까 신선생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연농법을 이렇게 시작하는. 자연농법은 모든 일을 자연에 맡기고요. 일체 이렇게 인위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씨만 뿌려놓고요. 땅을 간다거나 제초 작업을 한다거나 뭐 화학 비료라든가 농약을 이렇게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시작도 자연이 하고 결과도 자연이 하는 완전한 자연 농법,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는 아까 이제 그 전수조사 하면서 저는 사실 많이 안 쓰러졌어요. 쓰러져도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제초제나 농약 같은 걸 일체 안 쳤기 때문에 강한 거죠. 몇 년간, 네. 한 4년간 제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오면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땅을 골라가지고, 씨를, 그 이제 직발을 하자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밭을 그대로 두고 물만 받아가지고 직파 씨만 뿌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일체 그냥 내버려 두자. 예. 그럼 자연이 알아서 예. 하도록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벼를 벼가 뭐 설사 처음엔 좀 작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죠? 뭐 30% 거둘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자연이 예, 수확량이 이렇게 예, 늘어날 겁니다. 예,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예. 처음은 어려워도.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임대를 해주려고 생각했거든요, 논을. 근데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하면 당연히 농약을 칠 것이고 제조제를 치면서 땅을 오염시킬 거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아무런 이익 없이 다시 오염을 시키는 오염덩어리를 만들어버리니까 갖고 있으면서 그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농법으로 내년에는 해서 많이 안 나오니까 우리 구독자들한테만 이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연농법은 최고의 농법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인 농법은 너무나 많이 땅을 오염시켰고요. 그다음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수고와 이제 노동 그리고 몸을 혹사시키는데요. 이거는 저절로 자연스럽게요. 이렇게 자연이 농사를 짓는 농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히 자연에게 맡겨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그 필요한 농법이지요. 의식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 농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농법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밭은 자연 농법을 했었어요. 자연 발화되고 제가 다 관리를 할 수 없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자연 농법으로 둔 건데 호박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거름도 좋고 잘 되고 있고 뭐 어쨌든 이 전체가 저는 태비는 자연 태비화 만들었으니까 모든 그런 풀이나 이런 걸로 태비를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안 하고 저절로 그냥 풀도 배워놔서 그 자리에서 저절로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스스로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손을 잘못대면 오염을 시킨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하나도 풀 한 폭이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 인간이 하는 거라고.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이제 자연을 부모같이지 않습니까? 섬기고요. 순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자연은 인위적으로요. 이제 이걸 정화시킵니다. 그래 뭐 태풍이라든가 지진, 화산 폭발 이 모든 것은요 이 지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왔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연 농법을 하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삶의 순리고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태풍 왔을 때 자연 농법을 한 사람들은 피해가 적고 너무 많은 그 약이나 약초 같은 거 제초제 많이 친 분들은 거의 땅이 다 그냥 그대로 그냥 깔려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제가 오늘 그 보험회사에서 저기 전수조사하러 왔을 때 뾰족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땅을 오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벼들이 나한테 마지막 보답을 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10% 정도밖에 쓰러진 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농사를 잘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제 논을 보고서 아주 기뻐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신선생님 뜻이 너무 고귀하시고,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놀면서 농사를 지어도 이 평온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승주와 우리 신선생님이 예, 일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는 안 하겠습니다. 놀면서 평온하게 그래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선생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뭐 우리 성주 스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뭐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선생님은 여기에 저 그 미닐라이프 그런 막 복잡한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사실 가실 거라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차후에 여기서 수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모든 그 자연 환경 자체가요 제가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평온한 느낌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 하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성주 스님과 함께 계속 이렇게 마음 공부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여기에 우리 조그마한 계곡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곡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이렇게 계곡이 너무 크지도 않고요, 작지도 않고요. 예. 딱 이렇게 좋은 너무 이렇게 계곡이 사랑스럽고요. 예. 또 뭐 이 물만 바라봐도 물만 바라봐도요. 바로 명상이 그냥 저절로 되는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계곡입니다. 예, 오염되지 않는 예. 그냥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기 위해서 성주는 예,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선에 오신 지 보름 동안에 살림살이를 정리하시고 이렇게 애쓰시는 걸 보면서 아, 이 세상에 이런 훌륭한 분도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주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35년이라는 그 성녀의 생활조차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릴 정도의 참 그런 파워력 예, 그것에 놀랬고 또 그렇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공부해 나가고 싶고 결국은 완성해 가야 된다는 거 예, 지금까지 제가 가장 중생 노릇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중생 노름할 수 있는 시간은 보름에서 두 달 정도? 예. 예, 그것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보름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예, 보살의 경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중생 노름은 예, 안 하려고 합니다. 잘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예. 수행하고 정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떤 우려도 하지 마시고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 늘 우려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절대로 이 길이 아닌 길, 보살로서 우리가 깨달음을 향한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중생들한테 불이익되게 하고 그런 길은 저는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인류 평화를 위하고 중생을 위하고 또 온 우주를 위해서 저의 길이 아마 그런 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자연적으로 이제 저 심어 놓은 거 풀도 안 베고 집에 던져 놓은 저 조그만한 그 멧돼지 목욕하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대로 던져 놨는데 여기 오시기 어렵죠? 아, 거미줄이 있네요. 네. 거미줄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해드릴게요, 이걸로. 예, 네, 오세요. 아, 그 머리 위에도 있네. 바로 머리 위에. 됐어요? 괜찮겠어요? 예. 네. 자, 이게 이 벼예요. 하나도 안 쓰러졌죠? 예. 고스란히 있죠? 예. 이 벼는 여기까지. 이거 뭐 풀도 안 베고, 이거는 막 그냥 그대로 냅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 농법이 가능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 여물었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이게 멧돼지가, 예. 멧돼지가 이제 그거 하는 거거든. 예. 예. 튼실하게 잘 됐네요. 그죠? 예. 여기. 저까지 꼬랑에 요렇게 갔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풀 안 뱉는데도 이제 요렇게 다 지금 잘 자랐어요. 예. 멧돼지가 와서 목욕하면서 딱 부숴버렸네. 꼬랑은 다 죽였네요. 멧돼지가. 저기는 또 살아있고. 예. 좀 더 여물어야겠죠. 이거를 그거 타자 갈 때 가져가면은 배 갖고 갖고 가면은 같이 이제 해줘요. 이거를. 안 그러면 이거 손으로 흩어야 되거든. 예. 자연 농법이에요. 예. 하나의 이렇게 모델이 되네요. 저게요? 예. 이제 내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요. 예. 우리가 자연 농법을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의 이제 모델 혹은 그 표본으로서요. 예. 이렇게 성주선님께서 이렇게 잘 하셨네요. 하, 해본 거죠? 예. 혹시나 싶어서. 예. 예. 되네요. 예. 저건 풀도 아예 못 뺐는데. 예. 됐네요. 나름대로. 예. 그 주변에 풀을 많아도 거기 또 벼가 먼저 자라놓으니까 예. 벼가 힘이 좋아가지고, 그죠? 예.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네요.